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 연초부터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기술 창업 공유 오피스인 스테이션 리오의 김명우 장지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두 분 굉장히 환영해 주시고 앞으로 전도 유망하니까 기대를 갖고 인터뷰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모두에서 이 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기술 창업 공유 오피스다. 시청자 여러분들 상당히 생소한 개념인 것 같아요. 장 대표님 네. 이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공유 오피스라는 개념은 다들 좀 이제 통칭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데요. 네네. 이제 공용 공간이랑 이제 창업에 필요한 공간 오피스를 이제 나눠 쓴다는 개념이 공유 오피스입니다. 네네. 사실 차량 공유 경제, 뭐 기타 등등의 공유 경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우버라든가 에어비라든가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오피스를 나눠 쓴다는 개념은 위워크라고 해서 이제 거의 시총이 20조 원이 넘는 회사가 뉴욕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네. 한국에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네. 하지만 이런 공유 오피스 중에서 테크 기업을 정향해갖고 타겟팅해갖고 한 공유 오피스는 없고 저희는 그런 테크 공유 오피스, 테크 기업들을 위한 오피스를 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테이션 니오가 무슨 뜻인지 시청자 여러분 지금 궁금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션 니오 이게 왜 이렇게 브랜드명을 갖고 있는지 무슨 뜻인지 이거 좀 김 대표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스테이션 니오의 스테이션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의미의 정거장, 플랫폼의 의미가 있고 네네. 니오는 그리스 언어로 영, 뉴, 그 젊고 새롭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최근 들어서는 CEO, CMO, CTO 이런 분들을 통칭하여 Named Executive Officer, 즉 NEO라고 많이 통칭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스테이션 니오는 젊은 에너지를 가진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창업가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 이 공유 오피스의 사업 구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도 많으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일단 누가 먼저 할까요? 김 대표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네. 네.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창업가들이 모여 있는 공유 오피스나 코워킹 스페이스의 개념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의 장기적인 목표로는 다양한 분야의 테크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운영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으로서의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장 대표님 이렇게 김 대표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업 이렇게 영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그 구체적으로 사업 배경을 이렇게 구조를 잡은 데는 그 나름대로 독특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배경 그런 것을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알기 쉽게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저는 투자회사 및 이제 창업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었고 네네. 여기 창업의 저는 생태계라고 하는 말을 표현을 하는데요. 네네. 이 창업 생태계가 아직까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네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에서는 이런 유기적 연결 과정 그러니까 창업업계 그리고 투자사 그리고 서포팅 관계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그러한 창업업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풀려고 이 공간을 설계를 하게 되었고요. 네네. 이 창업업계의 문제점이라면은 투자회사의 문제점도 있고 창업자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자들은 투자회사를 만나기도 해야 되지만 자기의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가들도 만나야 하고요. 이러한 것들이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공유라는 그 본래의 특성으로 보면 이 전략적 파트너를 어떤 사람이든 기업이든 뭐 이렇게 해서 그 핵심이 될 거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전략적 파트너에서 네. 지금 스테이션 리오가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되지만 그래도 시청자들이 알 만한 전략적 파트너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이 공간이 생태계를 만드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네. 저희 여러 파트너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처음에 초기 투자사가 저희의 제일 큰 파트너로 있습니다. 네네. 기술 전문 기업을 투자로 전문으로 하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라는 엑셀러레이터인데요. 네네. 이분들도 사실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공유 탤런트입니다. 네네. 그래서 투자를 진행을 하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붙어갖고 이 분야를 그 창업업계에 도약을 시키는 단계를
그쪽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좋은 기업들을 발굴해야 되고 육성해야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공간을 제공해 드리는 과정으로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습니다. 네네. 뭐 그거 투자사 외에도 여러 가지 서포팅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희의 여러 서포팅 기업 중 한 기업은 해외 기업 중에서 창업에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네. 처음에는 창업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네네. 방향성을 갖고 어떠한 시장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네네. 거의 전 세계 한 2, 300개 도시에서 이러한 워크숍을 진행을 해오고 유수의 명문 스타트업을 배출한 자발링이라는 곳과 저희가 또 저도 이제 들어본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한 대시보드 툴을 거기서 제공을 해서 저희 공간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했고 또 좀 유명한 것들고 혜택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공간에 아마존 웹 이제 서비스에서 크레딧을 저희한테 또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네네. 그래서 다양한 창업 기업한테 올바른 파트너사들이 올바른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뭐 지금 여기 얘기한 것 외에도 엄청 다양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네. 저희 네. 그래서 모시게 된 겁니다. 네. 네네. 사실 그 지금 창업한 지 얼마 안 되고 했습니다는 벌써부터 뭐 그 지금 준비한 그런 공유고 오피스 공간에 한 절반 정도가 벌써부터 차 있다면요. 네, 맞습니다. 실제 그 입지원 기업들 이런 거 좀 소개할 수 있나요? 고객에 해당되기 때문에 혹시 소개할 수 없나요? 소개할 수 있으면 좀 잠시 소개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네. 뭐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네네. 저희 대체적으로 들어온 기업들은 블록체인 현재 화두인 기업들과 AI 기업들이 여러 종류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첨단에 해당되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들은 조금 지금 조심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네네. 정확하게 사업부로 얘기를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네. 뭐 또 메디컬 디바이스에 해당되는 이제 그러한 기업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뭐 재밌는 네. 테크 기업들이 저희는 딥테크, 좀 기술이 깊은 기업들 딥테크라고 하는데요. 딥테크. 네네. 네, 이러한 딥테크 기업들이 조금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장 대표께서 지금 이제 입절 그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앞으로 이 블록체인, 그다음에 인공지능 뭐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 상생할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션드에 들어올 수 있는 잠재 어떤 고객에 해당되는 맞습니다.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테크향 공유 오피스라고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네네. 테크 오피스들이 100% 다 모여있으면 이게 시너지가 날 수가 사실 없는 구조입니다. 네네. 저희가 테크향 기업은 한 5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푸드테크도 저희는 테크라고 굉장히 판단을 하고 있고 네네. 다양한 기업들이 기술을 활용해서 서로한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네. 그 인벤토리 컨트롤하는 기업도 B2B 매칭 기업 그리고 서비스 기업들도 저희가 다 보고 있고요. 네네. 그 외에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서포팅 기업들을 입주를 굉장히 저희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현재 저희 특허법인, 법무법인, 세무법인, 기타 등등의 꼭 스타트업한테 필요해야 될 그런 법인들을 저희가 또 입주를 받고 있고요. 네네. 그 외에는 또 컨설팅 기업이라든가 투자 회사 이런 기업들도 저희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구도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 아까 그동안 그 회사 생활에서 돈 버는 걸 자금 가지고 넣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거에는 뭐였는지 김 대표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최근 4년 동안은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근무할 때 첫 2년은 전략기획부서에 있으면서 네네.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팀 운영 등 이제 대기업 프로세스를 좀 많이 배웠고요. 네네. 그 이후 2년은 네네. 마케팅 조직에 있으면서 비즈니스 디벨로 업무를 좀 주로 해왔습니다. 물론 4년간 배운 것도 많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나 이런 제 스스로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비전의 사업을 가장 친한 친구와 할 수 있다는 좀 기대감에 이렇게 좀 과감하게 회사를 나와서 스테이션 이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장 대표님도 네. 과거에 그 이렇게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 생각하는데요. 네. 좀 장 대표님들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은 삼성전자를 또 하면서 그 이전에는 네. 이제 SaaS,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사업을 또 해본 경험이 있으시고 네네. 그거에 대한 이제 기획과 운영 능력이 굉장히 대단하신 곳에서 근무를 하셨다면은 네네. 저는 조금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여기 창업하기 이전에는 저희 어떻게 보면 투자 회사이자 거의 어떻게 보면 어머니 같은 회사인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ICT 투자팀장으로 3년 반을 근무를 그렇군요. 제가 했었고요. 네네. 네, 그때 많은 기업들과 뭐 물론 접촉을 하면서 배운 기회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저는 사실 그 공학도로서 미국에서는 엔지니어 생활을 좀 해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네. 그래서 엔지니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저희 미국 다양한 친구들이 창업을 하는 거에 저희도 참여를 해보고 네네. 그 이전에 너무 어렸을 때는 좀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창피한 좀 장사 시스템 없는 네. 그런 장사를 조금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구매 대행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해봤고요. 네네. 거기에서 어쨌든 모든 창업은 고객의 문제를 풀고 그것을 시스템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특히나 이전 투자회사에서 많이 배우면서 이것을 같이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야에 먼저 뛰어들어서 성공 모델 이런 거 보면 이 스테이션 니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거 발전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점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업계의 어떤 성공 모델, 아까 이제 위워크라든가 뭔가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국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좀 장 대표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장 대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공유 오피스 그리고 공유라는 개념은 이미 검증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저희가 물론 공유 오피스로 저희가 시작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성을 훨씬 더 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런 파트너사들과 네네. 이제 공유 탤런트 그리고 공유 경험 그리고 공유 지식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은 사실 미국에서 첫 엑셀러레이터라 불리는 Y 컴비네이터에서 조금 시작을 했는데요. 아. 이 Y 컴비네이터는 뭐 진짜 유니콘 기업들한테 엄청난 투자를 많이 해온 초기 기업입니다. 네네. 많은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쪽에서 초기 기업이라는 게 사실 불가능한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줬던 것은 그들이 이제 창업을 해온 교육 그리고 멘토와 멘티 간의 매칭이라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창업자가 걸어갔던 길을 그분들이 다시 후배 창업자들한테 알려주는 이런 네네. 공유 탤런트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첫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공간에서도 그러한 창업자들이 후배 창업자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러한 것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스테이션 이어를 이렇게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초기 단계에는 어떤 쪽에 중점을 두느냐 하는 경영에 있어서 어떤 중점 분야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경영에 어떤 포인트를 중점을 두는지 이런 걸 김 대표님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장 대표님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공유 오피스다 보니까 입주사들과 그 파트너사분들끼리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제1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의 니오스러움이라는 저희는 문화를 정착을 하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네. 니오스러움이라는 것은 이제 공간 안에서 기업과 기술들이 자유롭게 어우러지고 융복합이 되어 새로운 가치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장 대표님 뭐 추가적으로? 네. 네. 김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의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의 문화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걸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시키는 거에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려고 제일 본질적 문제죠? 그렇죠. 네, 제일 예. 본질적인 문제가 가치와 네. 가치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서포팅 기업들이나 투자 회사든 어떤 회사든 사실 유기적으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서로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기업 문화로 그리고 시스템화시키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이션 니오가 대한민국 최초의 하면서 이 업종을 지금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혁신성장 이 내용과 아주 가장 가까운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발전 가능성이 측면에서 보면 이게 향후에 그 로드맵 같은 거 네.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 대표님 먼저 말씀하시고 김 대표님 거의 보완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대표님. 네. 저희 아까 간략하게 이야기 드린 저희 로드맵에서는 단기성 멘토링과 교육 그리고 테크형 교육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고 네네. 그 이후에는 인큐베이팅 모델로 해서 저희가 공간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네네. 좋은 기업들이 와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저희가 그거를 해외까지 도약시키는 발판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최장기적인 목표라고 한다면은 저희 공간 안에서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요소, 모든 인원들이 이쪽에 와갖고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게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장기적인 로드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초기에 저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풀어내가는가가 제일 네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완해서 지금 김 대표님이 네.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프로세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앞단에 저희가 어떤 것을 했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저희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저희 기업 문화를 만드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니오스러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결국 모든 일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그 요런 부분을 사업 초기부터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요. 네네. 실제로 공간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 저희는 그 두 계층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복층 구조로 만들어서 공간 전체를 하나로 보고 위층과 아래층에서 자유로운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했습니다. 네네. 우리가 보면 결국 이제 창업 공간을 사무실 공유한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공유할 때
자, 이 공유하는 업체들이 어떤 매력을 느낄까? 어떤 이 장점일까?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셔야겠거든요. 네. 기존에 우리가 창업할 때 그때와 그다음에 공유 오피스 공간을 사용할 때 어떤 이렇게 차이점 같은 거, 또 장점 같은 거. 이걸 좀 두 분께서 좀 각자가 있죠. 장 대표님도 먼저 말씀하셨으면 좋고 김 대표님 이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공간으로서의 문제점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네네. 창업 기업들은 시시각기 인원수도 변동이 심하고 그리고 움직여야 될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장을 공략하려면 해외로도 나가야 될 수도 있고 네네. 뭐 서울에서 경기로 인전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공장 네네. 때문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보증금이 묶이는 케이스 그리고 기업이 성장했을 때 오피스를 감당을 못하는 케이스들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이러한 성큰 코스트 문제 외에 저희가 기업의 플렉시빌리티,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위해서 공유 오피스들은 그러한 사무용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갖추고 네네. 거기에 몸만 와갖고 일을 하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걸 공유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용 절감 이렇게 될 수로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최초의 기술 공유 오피스 공간 하면 거기 들어가면 얼만큼 비용이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거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위치가 일단 성수동입니다. 그래서 네네. 강남권보다는 아무래도 좀 저렴한 금액들을 가격을 측정했고요. 네네. 저희는 다른 강남에 있는 기존 코워킹 스페이스보다는 좀 인당 평수가 좀 많이 넓은 편이어서 저도 이제 기업에서 일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공유 오피스를 경험을 해봤는데요. 사실 좀 좁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이렇게 작은 데서 정말 4명, 5명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저희 공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편리하게 사용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일단 인당 평수를 좀 많이 늘렸고요. 네네. 그리고 다른 코워킹 스페이스에 저희 행사 참여 때문에 방문해 본 적이 있는데 네네.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공유공간 가운데서 교류를 잘 못하고 지인들끼리만 변두리에 있는 모습을 보고 네. 아 정말 한국인의 정서에 좀 더 맞고 좀 더 편하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하나의 큰 공유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소공유공간들을 사무실과 경계 없이 약간 한국인의 대청마루 같은 느낌으로 좀 만들어놨습니다. 네네. 실제로 얼마 전에 저희 공간에서 이제 부석파티라는 블록체인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네네. 그 이후에 네트워킹 행사 진행할 때 여러 공공관에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킹하는 모습을 보고 좀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그 사무실의 편리함 정도 이런 거는 뭐 되더라도 어떤 뭐 공기청정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사람이 좀 편리함을 느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사람의 스트레스 부분 아무리 그 네트워크 경유가 되더라도 그 생활이 굉장히 편리하게 났더라고요. 그런 걸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장 대표님? 간단하게? 네. 네, 예. 일단은 저희가 창업 기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 네네. 그거에 대해서 네트워킹이라는 시너지를 공간을 설계를 했지만 네네. 비용적인 측면에서 창업 기업들이 쉽게 이 공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싸고 저렴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에 저희가 사실 그 기획을 할 때 키워드를 하나 잡은 게 있습니다. 네네. 그 삼국사기에 나온 이제 김부식 선생님이 그 백제를 보고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요. 네네. 거미 블루, 화이 불치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좀 네. 시청자분한테. 이게 네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은 공간을 창업자들에게 저희는 제공을 하고 싶어서 공간 설계에 대해서 비용을 절감하지만 네네. 그걸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편의성과 그리고 사용성에 대해서 굉장하게 주목을 해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네. 김 대표님 뭐 추가적으로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1터가 곧 3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1터에서 네네. 저희는 환경을 제일 우선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가 8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꼭대기층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8층과 옥상에 콘크리트 면을 타공을 해서 강한 유리로 좀 대체를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어떤 방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자연 채광이 풍부하게 들어와서 아주 쾌적하게 일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네. 향후에 그때 당시 이렇게 보면 향후에 어디까지 넓힐 것이냐 하는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물 전체를 전부 이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건지 그리고 다른 뭐 강북이라든가 강남 이런 쪽에서도 전부 뭐냐 향후에는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계획하겠다는데요. 그 말씀 좀 같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로드맵으로는 건물을 이제 큰 건물을 이제 하나를 다 써가면서 네네. 거기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창업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제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은 그 공간 안에서 창업 기업 그리고 그 창업 기업을 위한 프린터룸이 될 수도 있고 서버실이 될 수도 있고 여러한 테크 기업들이 필요한 이제 방안을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서 다 대처할 수 있게 만들려고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공유업체들의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뭐 택시 공유라든가 뭐 사무실 공유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제4차 산업의 핵심적인 이런 부가치 산업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우버라든가 이런 데서는 항상 뭐냐 사생활보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입주 기업들의 개별적인 어떤 그 안정성 문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스테이션 네오는 많은 업체를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그런 문제를 좀 특별히 신경 써야지 그런 그 우려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김 대표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네네. 저희는 개방과 그 보안의 보안을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개방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테크 업체의 경우는 기술력에 대한 보호나 이런 보안이 정말 중요해서 네네. 저희는 다른 코워킹 스페이스나 공유 오피스를 가보시면 이제 통유리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은데요. 네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벽체를 만들고 여러 사이즈의 창문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네네. 그래서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창문을 블라인드로 가리거나 이런 또 선택적인 선택에 의해서 개방하고 숨을 수 있는 그런 좀 선택권을 줌으로써 네네. 사람들이 개방적이 아주 세심하게 배려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개방을 해야 할 때는 개방을 하고 네네. 또 폐쇄를 해야 할 때는 폐쇄를 할 수 있도록 좀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서 장 대표님 또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문제가 입주하는 기업 입장에서 또 여기는 특별히 테크 창업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혹시 장 대표님 추가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사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네. 김 대표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네네. 개방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공유 오피스들에서는 유리를 쓰면서 무엇을 붙이지도 못하게 해놨습니다. 사실 가릴 수가 네. 없도록. 하지만 테크 기업에서는 저희가 물론 그 공유하고 융합하고 도약하는 것을 저희도 추구를 하지만 자기의 코어 기술들 이런 것들을 가려야 될 거는 저희가 배려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그거를 가릴 수도 있지만 열 수도 있게 그런 걸 선택권을 주는 게 저희도 맞다고 판단을 하여서 조금 시공비와 대로도 그런 거는 굉장히 저희가 신경을 세심하게 해갖고 배려해서 네네.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 방송이 그 혁신성장 거리하거든요. 네. 장 대표님이 생각하신 혁신성장. 지금까지 설명하신 그 자체나가 설명 혁신성장이지만 네. 좀 뭉뚱그려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혁신성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시장의 변화, 새로운 시장이 도래를 하고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거에 맞게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응을 한다면은 올바른 기술, 올바른 제품을 시장에 맞게 피팅하는 작업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것에 대해서 도전을 먼저 하는 사람이 많은 이익을 얻는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도전들은 이제 창업 기업들이 주도를 할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네네. 기업형보다 창업 기업들이 기술을 가지고 이제 혁신을 일으키는 방향은 저희 스테이션 니오에서 할 수 있도록 발판을 저희는 마련하고자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러한 혁신 성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러한 기술 기업들이 융합을 하고 공유를 하고 기술이 한 개를 가진 업체가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진입 장벽이 높고 그러한 기업들이 해외를 진출하는 것까지 저희는 혁신 성장에 도모를 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쳐갈 질문이 있습니다. 시청자의 계획을 얘기하는 건 책임이거든요. 약속이고. 그래서 개인적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스테이션 리오가 지금까지 로드뷰를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그런 그 향후의 계획 같은 거 이런 것을 김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네. 뭐 저희는 뭐 굉장히 이성적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좀 몽상가이기도 해서요. 저희는 대한민국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이바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과 인재들이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네네. 그러한 장을 통해서 테크 스타트업 하면 대한민국이구나라는 인식을 좀 글로벌 시장에 인지를 시켜주는 것이 저희의 원대한 목표입니다. 네, 장 대표님 또 개인적으로 계획이라든가 네. 회사 자체 계획 같은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창업을 위해서라면 스테이션 니오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순례길처럼 창업 기업이라면 이 공간을 지나쳐 가야 하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고 싶고요. 네, 네. 거기 안에서 김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창업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그 공간에서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 공간에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러한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시청자분한테 약속하는 상태에서 유난히도 인터뷰 기간 내내 이렇게 눈빛이 아주 뚜렷했습니다는 특히 마지막 분의 눈빛이 아주 이렇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청자분한테 강한 인상을 비쳤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 이렇게 두 분이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나오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스테이션 니오의 두 젊은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많은 부분은 아마 이러한 젊은들이 이렇게 한국 경제 도약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첨단 분야를 이렇게 개척한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러한 어려운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성장시킬 것이다 하는 측면은 두 분이 시청자분의 약속한 대로 불철주야 노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는 이렇게 좋은 기업들 또 향후에 한국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선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보살피고 국민들이 키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테이션 니오, 이 좋은 기업인 만큼 국민들이 이렇게 애틋하게 느끼시고 그 다음에 아끼셔서 한국 경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스테이션 니오와 같은 이런 기업에 이렇게 뛰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보살펴 주셔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런 걸 당부해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혁신성장 코리아 이 내용을 좀 마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